안녕하세요. 드릉제입니다. 오늘은 그림 실력이 빠르게 좋아지는 데 필요한 방법 10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합니다. 어릴 때 연습장에 하던 낙서나 만화조차 잘 그리던 친구를 보면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하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림을 못 그려도 사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잘 그리는 것에 대한 갈망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지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학원 선생님께 물어봐도 열심히 그리면 된다는 대답을 들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분들이나 그림을 시작한 지 좀 됐지만 더 잘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완전 쌉고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보지 않고 나가셔도 됩니다. 주로 연필 인물화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재료의 그림이나 다른 주제의 그림에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양한 그림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대한 쉽게 간추리고 요약해서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첫 번째, 배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그리는 대상을 종이에 어떤 위치에 그릴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흔히 구도라고 하죠. 구도라고 하면 삼각구도, S자 구도 같은 얘기를 해서 어렵습니다. 복잡한 구도 같은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배치가 그림의 퀄리티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줍니다. 아무리 잘 그려도 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림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는 대상이 화폭의 중심에 위치하지 않게 그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인물을 그리든 풍경을 그리든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주제가 화폭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게 배치하는 겁니다. 인물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경우는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이럴 때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시선에서 가까운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인간 한 명을 주인공으로 정하면 됩니다. 풍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됐든 건물이 됐든 특정한 한 가지를 주인공으로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주인공을 종이의 수평 중심 정가운데를 조금 벗어난 지점에 위치하게 배치해둡니다. 걸그룹 센터는 말 그대로 멤버 중에 제일 가운데 위치합니다. 이 가운데 멤버를 주인공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센터 멤버를 화면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게 배치하는 겁니다. 주제가 정가운데 위치하면 그림이 딱딱하고 증명사진 같고 재미없어 보입니다. 왼쪽 오른쪽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심에서 벗어난 지점으로 약간 이동해서 주제를 배치합니다. 주제가 방향성이 있을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인물을 예로 들면 옆모습을 그린다고 할 때 인물이 바라보는 방향이 앞이고 뒤통수 쪽이 뒤가 됩니다. 주제가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경우는 앞쪽 공간이 넓어지게 배치합니다. 인물이 왼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하면 왼쪽의 여백이 더 넓어지게 중심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세로의 경우도 중심을 벗어나서 아래 위로 위치를 이동한 지점에 배치하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아래쪽 여백이 남게 약간 위쪽으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인물을 예로 들면 목과 몸통은 제외하고 얼굴을 기준으로 턱 아래쪽 여백이 정수리 위쪽보다 공간이 더 생기게 위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합니다. 아래쪽 여백에는 목과 몸통을 그리면 되겠죠. 딱 한 명의 초상화를 그릴 때는 그냥 정중앙에 그려도 됩니다. 먼 거리의 풍경을 그릴 경우 위쪽 여백이 많게 그리는 게 좋은데 뭐 이런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작입니다. 그림을 하다 보면 늘 생기는 의문인데 한 작품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도 높게 그릴 것인가 완성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같은 시간에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릴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한 달 동안 한 작품을 미친 듯이 파고드는 것하고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장씩 네 장의 그림을 그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을까 하는 겁니다. 답은 무조건 다작입니다. 많이 그리는 게 장땡입니다. 많이 그리다 보면 형태감도 좋아지고 연필선의 필력도 좋아지고 완성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많이 그리세요. 고수, 하수 할 것 없이 무조건 많이 그리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많이 그리다 보면 그리는 방법을 빨리 깨우치게 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도 쉬워집니다. 그리는 양에 비례해서 그리는 실력도 빠르게 좋아집니다. 세 번째, 도구의 활용입니다. 종이 한 장, 사비 연필 한 자루, 지우개 한 개, 이것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멋있어 보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오랜 세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재료와 도구를 활용해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그림 도구는 반칙이 아닙니다. 응용이고 활용입니다. 도구를 잘 이용하면 그림의 퀄리티를 높이고 그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종이를 사용하고 다양한 연필, 다양한 지우개, 찰필, 붓, 휴지 등등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재료가 좋으면 그림 그리는 실력도 빠르게 좋아집니다.
드로잉에 필요한 다양한 재료는 오른쪽 위 카드에 있는 재료 소개 영상을 참고하세요. 네 번째,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앞에서 도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휴대폰을 모델과 그림을 관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초상화를 그린다고 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친구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둡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그리면 친구가 시간을 따로 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그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찍어놓은 사진을 확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해가면서 그릴 수 있습니다. 단점은 친구 얼굴을 확대해보고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피부가 드러보서 그림을 그릴 때도 사용합니다. 그림 그리는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찍어가면서 그리면 틀린 곳을 찾는 게 쉬워져서 닮게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진과 그림을 비교해서 볼 수 있고 그림을 확대해서 보충해서 그려야 할 부분을 확인하고 그림을 작게 축소해서 전체적인 균형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림 그리다가 게임도 짬짬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관찰력이 좋아져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그립니다.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그림 그리는 시간을 미리 정해둡니다. 주 단위로도 정합니다. 그림을 일주일에 2번이나 일주일에 3번 아니면 월수금 그리기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두고 그립니다. 새 작품 시작할 때마다 그 작품을 얼마 동안 그리겠다는 구체적인 시간도 정해놓고 그립니다. 예를 들면 하루 2시간씩 3일 동안 그리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완성까지 총 작업 시간이 6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완성할 시간을 정해두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간이나 요일을 정하지 않고 막연히 이번엔 빨리 그려야지 한다거나 뭉뚱그려서 이번 주에 그림 한 장 완성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두고 작업하면 그림 그리는 속도도 빨라지고 적당한 긴장감도 생기고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그릴 수 있어서 실력 향상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선의의 경쟁을 하세요. 그림을 함께 시작한 동료도 좋고 함께 그리는 회원을 경쟁자로 선택해도 됩니다. 혼자 독학을 하는 경우라면 블로그나 유튜브에 그림을 올리는 분들을 찾아보고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거나 비슷한 실력의 사람을 찾아서 경쟁자로 선택하는 겁니다. 목표로 삼을 엄청 잘 그리는 고수 말고 경쟁자를 정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경쟁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즐겁게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적당히 약한 자극을 받을 정도의 경쟁이면 충분합니다. 즐겁게 그린다고 너무 아무런 경쟁 없이 자극 없이 그리면 실력이 늘지 않아서 오히려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독고다이로 줄창나게 하기보다는 경쟁할 수 있는 좀 만만한 대상을 찾아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긴장감도 생기고 자극도 되고 해서 실력 향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세요. 음악과 시와 그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악 듣는 걸 싫어하고 조용하게 그림만 그리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특별히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라면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면 좋습니다. 리듬을 타면서 그림을 그리면 지루하지 않고 그림이 더 즐겁고 더 잘 그려집니다. 그림 앞에 앉아있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음악이 주는 실력 향상 효과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기 때문에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모르겠고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 그림에 몰입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지 그리는 실력이 빨리 좋아집니다. 뭐 이 부분은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하는 게 오히려 집중이 안 되고 너무 싫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설교나 연불이라도 들으면서 여덟 번째, 기록을 합니다. 일기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벼운 메모 정도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기록을 합니다. 그리는 과정과 완성작에 대한 평가, 본인이 이번 그림을 완성하면서 느낀 점을 기록합니다. 틀린 부분을 기록하고 잘된 부분도 기록합니다. 그림 그릴 때마다 기록합니다. 가급적이면 글로 써서 기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면서 기록하게 돼서 머릿속에 더 오래 남습니다. 간단한 낙서 같은 드로잉과 함께 손글씨로 그림에 대한 기록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림을 진행하는 과정도 기록하고 그림이 완성됐을 때 자신의 감상과 평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림 고수나 선생님에게 평가를 받았을 경우 그 평가 내용도 기록합니다. 기록을 하면서 그렸던 과정을 복기하면서 정리가 되고 틀린 곳, 잘된 곳을 찾아 기록하면서 그림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그림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실력 향상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홉 번째, 크게 그리세요. 요즘은 빨리 완성하려고 하는지 작게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림은 무조건 크게 그리는 게 실력 향상에 좋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전지에 얼굴 꽉 채워서 미친 듯이 크게 그리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크게만 그리라고 하면 막연하니까 적정 크기를 정해드리자면 얼굴 위주로 그리는 인물화 기준으로 8절에서 4절 정도가 적당합니다. 초등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스케치북 크기가 8절입니다. 8절의 2배 크기가 4절입니다. 그 정도 크기가 적당합니다. 그림을 크게 그려야지 세밀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작게 그리면 세밀한 묘사를 연습할 수 없습니다.
크게 그려서 연습하면 연필선도 길게 사용하게 돼서 필력도 빨리 좋아지고 세밀한 묘사를 할 수 있고 크게 봄으로 해서 시각적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대상과 그림을 관찰하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근데 저는 요즘 최대한 작게 그리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빨리 완성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작게 그립니다. 10번째, 눈을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림을 몰입해서 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눈이 지금 그리고 있는 특정한 부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이런 습관은 그림 실력이 느는 걸 방해합니다. 눈은 손보다 훨씬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술을 그린다고 할 때 입술을 그리고 있지만 입술만 보면서 그리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그리는 겁니다. 입술 톤을 넣을 때 눈동자와 비교해서 입술 진하기는 적당한지 파악하면서 입술의 톤을 조절합니다. 입술 주름을 그리면서 얼굴 전체와 조화가 되는지 주름이 너무 굵고 진해서 부르튼 입술이 되는 건 아닌지 비교해가면서 그립니다. 지금 당장 그리는 부분에 눈이 머물러 있지 않고 눈을 부지런히 움직여가면서 관찰하고 다른 부분과 비교하면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눈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리면 그림 실력이 빠르게 좋아집니다. 번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진을 보고 인물화를 그릴 때 컬러 사진을 보고 그리세요. 연필 인물화의 경우 흑백 사진을 보면서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컬러 사진을 흑백으로 변환해서 보고 그리는 분도 있습니다. 흑백은 모델의 색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흑백 사진을 무작정 따라 그리다 보면 미세한 색 변화를 놓치게 되고 세밀한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흑백의 단순한 색을 보면서 그리면 대상을 관찰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무조건 컬러 사진을 보고 그리세요. 그래야 미세한 색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 관찰한 색의 변화를 연필 톤으로 표현하다 보면 더 사실적이고 풍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보자분들의 그림 실력이 빠르게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10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